만화가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수많은, 그 데뷔를 준비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포기라는 개념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 오늘은, 약간 어그로성인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보다 포기하고 돌아온 자가 더 강하다, 물음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청강대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데뷔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동시에 데뷔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100%의 사람들이 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죠. 당연히 누군가는 다른 길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분은 바로 데뷔하기도 하고 다 갈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바로 못했지만 쭉 준비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만화를 좀 그만 그릴까? 데뷔를 그만하고 일단 돈을 좀 벌까? 너무 힘든데? 등등등 되게 여러 가지 버전의 포기는 아닐 수 있어요. 포기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우회라고도 부를 수 있고 유예라고도 부를 수 있죠. 약간 돌아간다거나 좀 미룬다거나 여러 가지 의미. 하지만 자기의 느낌으로 약간 포기 아닌가 싶은 느낌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경험하시죠. 그걸 제가 몇 번 본 거죠.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리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구박, 심리적 자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꼭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저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만화가가 되기 전에 작가가 되는 길을 한번 포기했다가 돌아온 케이스에 정확히 부합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딱 늦었는지 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29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막 20살 초반대에 데뷔하는 작가가 되게 많았던 분위기에서 보자면 상당히 늦게 데뷔한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8살 이전부터 만화가를 꿈꿨다고 흔히들 인터뷰에 써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더 있다가 한 4년 5년 있다가 29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늦게 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주변에서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만화가가 되는 꿈? 만화가 데뷔 준비를 일시적으로 포기했다가 돌아온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좀 있어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반반 걸쳐 있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주로 좀 할 것 같아요. 만화가가 되기 전에 다른 직업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룰루랄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거의 만화만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만화 동아리 하려고 고등학교 갔고 매일매일 만화 그리고 만화책 만들어서 내고 팔고 거의 내 어떤 10대 내내 내 인생의 중요한 최고 키워드가 만화였단 말이죠. 맨날 만화만 그리고 사는 거지. 그리고 대학에 갔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정말로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1명 정도가 만화가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만화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만화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두 종류입니다. 만화가 정말 좋거나 공부가 정말 싫거나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둘 중에 어느 쪽인지 몰라요. 공부가 정말 싫으면 공부가 아닌 무언가를 쥐어줘도 다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만화를 좋아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공부가 싫은 건지 만화가 좋은 건지를 아주 잘 파악하려면 아주 섬세한 자기 관찰이 필요한데 그 관찰을 보통 못합니다. 그 관찰을 처음으로 스스로 하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수능 본 날 저녁이에요. 수능 보고 집에 오잖아요. 그날만큼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PC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앞에서 너 들어가서 공부해란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인간이라면. 방금 수능 보고 왔는데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순간이 거의 십몇 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그죠? 솔직히 수능 본 날 저녁 전까지 생각해봐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 주말이어도 공부를 해야 됐죠, 항상. 근데 십몇 년 만에 공부를 안 해도 아무도 뭘 안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수능 보고 온 날 저녁. 공부가 너무나 싫었을 때는 공부가 아닌 그 무언가에 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만화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바로 그날,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바로 그날, 그 첫날, 즉 수능 보는 날 저녁, 그날 내가 만화를 그리고 있잖아요? 만화가 정말 좋은 거죠. 룰루랄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될 때가 오잖아요? 즉 아무거나 해도 될 때가 오잖아요? 아무거나 합니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는 야자 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았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만화가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개중에 만화가 좀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공부가 싫어서 라는 부분이 조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 가게 되면 만화가의 꿈이 조금씩 이렇게 희석됩니다. 왜냐면 아주 재미있는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생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동아리도 하고 연애도 하고, 연애는 안 못할 수도 있지만 밴드도 하고 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알바나 학점 때문에 뭐 마음껏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뭘 했냐면 음악 만화를 그리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수건 사업이었어요. 요지는 그거죠. 꼭 수능 보는 날 저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체능 전부 다 약간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이 좀 뒤에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아무튼 그래서 전 당시에 저의 어떤 망망대해 같았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저를 구원해줬던 게 만화가 있고 음악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너무나 저에게 소중했어요. 그래서 음악 만화를 그리는 게 저도 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힙합이라는 만화가, 전설적인 만화가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김수용 그 형님의 만화죠. 90년대 최고 히트작 만화죠. 그 만화가 뭐냐면 춤 만화예요. 춤 만화. 춤 만화인데 브레이크댄스, 힙합댄스 만화인데 작가가 누구냐? 한국 최고의 춤꾼이었어요. 직접 춤 가지고 끝까지 가본 분이 만화를 그렸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와, 이거는 뭐 이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착안을 한 거죠. 나 오늘 머리 왜 이렇게 수염 따라 거지존이 되지? 열받네.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음악 만화를 정말 재밌게 그리려면 내가 음악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음악을 했죠. 그래서 저는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음악 쪽이 먼저 직업이 됐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만화 왜 안 하냐, 만화가 되겠다는 거 접었냐, 남들 보기엔 약간 포기를 보였던 시기가 그 시기에 한 8년 9년 있어요. 만화를 아예 그리지 않았던 시기가 대학교 입학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7, 8년 됐어요. 누가 보기에는 분명히 만화 포기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때가 저에게는 그런 시기였죠. 네. 뭐 직업이라 부를 만한 무언가를 한 것이 학원 강사가 되게 있었어요. 학원 강사도 굉장히 직업스럽게 오래 했었고, 아무튼 만화가가 나의 어떤 정규 직업이 되기 전에 실제로 직업이라고 할 만한 몇 가지의 루트를 거쳤습니다. 제 인터뷰나 프로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러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벌었던 게 뭐냐면 클럽에서 연주하고 돈 받는 하우스 밴드도 있었고, 동시에 당시 인디씬에 굉장히 많은 인디 밴드들이 있었어요. 인디 밴드들 이제 음반을 낼 때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튜디오 세션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아무데서도 제대로 설명 안 했는데 여기서 해야지. 룰루랄라 스튜디오 세션이다 그러면 음악 좀 아시는 분들은 엄청난 실력자, 진짜 프로, 최고 막 이렇게 아시거든요. 근데 약간 그 허와실이 있습니다. 2000년, 2005년 요때는요 어떤 시기였냐면 홍대의 인디씬이 약간 이렇게 좀 질 때였어요. 돈이 말 안 돌 때. 그러면 홍대 인디씬의 밴드들의 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밴드 멤버의 숫자가 줍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5인조 밴드였다면 2인조 밴드가 되고 막 그래요. 원맨 밴드가 되고 막 그래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음반을 낼 때 혹은 공연을 할 때 그때만 세션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불러오는 겁니다. 정규직 밴드 멤버가 아니고 원맨 밴드야, 우린 2인조 밴드야, 근데 음반을 만들거나 공연을 해야 할 때만 잠깐 드러머 돈 주고 불러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났어요. 근데 동시에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굉장한 테크니션인 진짜 프로 드러머들이 지금처럼 되게 많진 않았어요.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급이 나뉩니다. 진짜 가요 막 가수들 이런 분들의 음반을 녹음하는 진짜 절정고수들이 있고, 저같이 비전공자의 약간 그 경험으로 굴러먹은 하지만 녹음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적은 금액을 주고 데려와서 인디밴드 공연이나 인디밴드 그 녹음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주로 활동을 했었고, 그때 제가 녹음하거나 연주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스타가 되신 분이 계시다면 짙은 아시죠 여러분? 그 짙은이 이제 제가 함께 연주해본 분들 중에 제일 유명해졌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디서 뭐라고 계실까? 아무튼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스튜디오 세션들, 그 막 괴물급 드러머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그 당시에 그 틈새 시장을 노렸던 한 그 세션, 그래서 그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내가 실용음악과를 진학을 할까? 나이 20대 후반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약간 틈새 시장을 노렸던 그 스튜디오 세션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게 영어 강사였어요. 워낙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 수능 성적 좋고 이러면 그 영문법을 제가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영문법에 특화되어 있는 영어 강사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나름 잘 나가는 강사였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10이면 이제 입 터는 건 한 100 정도 하잖아요. 거짓말은 안 하지만 과장을 하는 엄청난 구라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영문법 강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 시기가 9년,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뭐라고 할까? 그때 제 주변에서 저를 보는 느낌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만화 포기했구나. 저는 만화가 준비를 되게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했구나. 그렇게 보였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당장의 데뷔 목표를 일단 접거나 우회하거나 유예하거나 이런 포기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은지가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제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하긴 못하는 게 포기를 안 하고 의지와 신념으로 밀고 나간 케이스에 좀 안 좋은 면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딱 집어서 예를 들 수는 없는데, 신념의 화신, 우리가 흔히 멋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인터뷰 같은 거 보면 흔히 어렸을 때 꿈을 쭉 이어와서 결국은 만화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저도 인터뷰 같은 거 보면 8살 때, 7살 때 꿈을 결국 지금 만화가로 이루었다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많이들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굉장히 많이 돌았고, 만화가가 되기 전에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는 꿈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주 긴 기간 동안 그걸 꿈꿔왔고 준비를 했지만 정작 만화가가 된 건 되게 늦었고 중간에 다른 직업을 굉장히 많이 거쳤기 때문에 반대예요. 반대. 저는 반대 예신 거지. 근데 정말로 만화만을 보면서 쭉 달려오신 분들이, 신념의 화신들 있죠. 정말 꿈을 이루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멋있죠. 얼마나 많은 여건들이 태클을 걸어오겠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짜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고수익이 보장된 직업도 아니고,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 직업이고 등등등등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태클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다 격파해가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일시적으로 만화가 데뷔 준비를, 만화가라는 진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포기할 때, 일시적으로 잠깐 덮어둘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죄의식이에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탓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국에서 어떤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내면에 있지 않고 외면에 있습니다. 예, 여건, 주변의 분위기, 맥락, 사회적 기대, 가족, 이런 것들이 거의 90%예요. 내면의 어떤 동기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없진 않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거나 좀 잠깐 덮어두게 만드는 거의 90% 이상의 요인은 외면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일 먼저 탓하는 건 자기 자신을 탓한다? 나부터 탓해. 진짜로. 그게 좀 이상하죠. 그렇게 교육을 시켜온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꿈을 밀고 나가서 결국은 만화가가 되신 분들이 빠지기 제일 쉬운 함정이 그거예요. 이거는 만화가뿐 아니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 자수성가형 사람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네가 못했다면 노력이 부족했을 거야 라는 식을 되게, 그런 얘기를 되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그 자수성가형 분들이 자수성가형 꼰대로 피카츄 라이츄 되듯이 진화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죠. 인격자들도 있죠. 하지만 되게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는 공통 함정이란 뜻이에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뤄낸 것이 그 알량한 성공 하나 외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 한 가지 성취 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신념을 갖고 뚫고 나가서 이뤄낸 사람들이 만약에 불행해지면 자기와 다른 여건의 수많은 사람들을 까기 바빠요. 그게 되게 문제입니다. 문제. 그게 굉장히 빈약한 자존감 때문에 생겨난 얘기예요. 왜? 결국은 일시적으로 목표를 유예하거나 덮어두거나 포기했거나 이런 분들을 비판하면, 비난하면 어때요? 그걸 해낸 자기 자신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되게 치사하고 비겁한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타인의 포기에 대해 쉽게 비난하는 것.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위험한 함정은 이게 아닙니다. 룰루랄라, 뭐 자수성가한 꼰대가 된다는 것은 물론 되게 위험한 함정이죠. 하지만 더 큰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자수성가형 인간이 자수성가한 꼰대로 진화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위험한 함정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훨씬 더 비극적인 함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만화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제가 이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 표현에 익숙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만화가 좋아서 했던 사람 중에 거의 90% 이상의 작가들은 만화가 그렇게 좋기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무조건 재밌고 즐겁게 그리는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감동을 주고 정말로 뭔가 멋진 작품을 내고 뭔가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려면 싫을 때도 있고요. 그리기 괴로운데도 그려야 하는 순간들을 결국 거쳐가긴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을 한다,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수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까지 아직 못 간 분들, 그렇게 자기 목적을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직업이 돼서 만화를 힘들게 그리시는 분들 중에 소수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만화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진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 만난 사람끼리도 의무감으로 관계를 묶어보세요. 권태기를 지나서 부담스럽다가 나중엔 불편해집니다. 인간 사이도 그렇죠. 근데 만화하고 나하고 안 그렇겠어요? 처음엔 좋아서 그랬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려가지고 중고등학교 내내 만화가의 꿈을 키웠죠. 그 와중에 걸작들도 보고 막 깨달은 것도 많아요. 감동도 엄청 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멋진 작가들의 표상이 머릿속에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다케이코 이노우에 끝내주네. 아, 이두호 선생님, 허영만 선생님, 양영순 형님 막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작품으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어라는 그 어떤 뜨거운 가슴이 막 끓어오르죠. 그 와중에 어떤 게 되냐면 만화가 좋아서 시작했고 어떤 부분이 즐거웠고 했던 그 체험이 점점 더 희석됨과 동시에 어떻게 가냐면 만화가가 돼야 되는 이유, 내가 작가로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이런 종류의 생각이 점점 더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가끔가다 어떤 약은 독이 됩니다. 어떤 독이 되냐? 내가 이 만화를 왜 그려야 했는가라는 초기의 어떤 상태, 초기의 그 경험과 기억을 완전히 잊게 만들어요. 그게 꿈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되게 큰 함정입니다. 만화가 점점 더 나하고 즐겁고 내 표현수단이었고 내 두 번째 언어 같은 존재였다가 점점 더 사명감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화 그리려고 마음먹으면 답답합니다. 어느 시점 갑자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마음이 약간 갑갑해요. 뭘 그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점점 괴로워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엔 이거 그리면 웃겠지? 애들이 다 빵 터질 거야? 재밌겠지? 제가 그래서 팟캐스트 때부터 많이 썼던 표현이 이거잖아요. 만화라는 언어를 자기 모국어처럼 쓰는 작가들을 전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였죠.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분들이 고하라 작가님 같은 분들, 김일환 작가님입니다. 박수봉 작가님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하면 뭐 그런 분들,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지만 제가 지울 수 없다고 느꼈던 어떤 그 느낌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 말을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멋진 말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섭진 않습니다. 말을 고르고 단어를 고르고 멋진 문장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섭진 않아요. 그냥 말하죠. 왜? 모국어니까. 자기의 표현 제1수단이니까. 만화가 원래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머릿속에 뭐가 있으면 만화의 형태로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듯이, 어떤 사람이 모국어로 말하듯이 만화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자기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만화가 일상이에요. 물론 어느 순간 멋진 문장을 뽑기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어떤, 왜 우리도 똑같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지만 면접 볼 때 말하는 거 고민하잖아요. 소개팅 할 때 말하기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자들에게 보여줄 때 고민하긴 하겠죠. 하지만 모국어 하듯이 한국 사람 한국말 하듯이 만화를 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만화하고 나의 관계가 가끔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편하고 불쾌하고 짐스럽고 부담스러워서 보기 싫은 느낌의 관계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모든 태클에 맞서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만화가의 꿈을 이뤄낸 많은 작가님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은 만화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가 돼 있어요. 이미 직업이니까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걸 잘하니까 하고, 각각의 이유와 동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만화가 그렇게 예전같이 편하지만은 않고 좋지만은 않고 불편하고 괴롭다, 이게 되게 지배적인 정서가 된다는 거예요.